안녕하세요, 아바다입니다. 오늘은 이 손질한 호접란을 심어 보려고 하는데요. 뿌리가 없는 이 호접란은 여기 굴피에다 붙여서 수시로 물을 뿌려서 뿌리가 나게 그렇게 키워 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뿌리가 많은 나는 화분에 심어보려고 합니다. 화분은 수태로 심을 거고요. 이 화분이 좀 깊어요. 깊어서 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이 난석하고 다크를 밑에 깔 겁니다. 이 수태를 깨끗이 씻어서 아주 꼭 짜지는 않고 살짝 들짜는 상태로 준비했습니다. 우선 화분에 심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. 먼저 다크를 밑에다가 난석하고 섞은 걸 밑에다가 조금 깔겠습니다. 한 4분의 1 정도. 그리고 나는 심을 때 뿌리가 바깥쪽으로 가게, 안쪽으로 몰아넣지 말고 바깥으로 가게 심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뿌리 있는 복판에다가 이렇게 이게 너무 꽉꽉 하지 말고 살짝 이래가지고 난이 뿌리 자라는 거 보면은 꼭 바깥쪽으로 뱅뱅 돌더라고요. 그래,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, 이렇게 살짝 넣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너무 꼭꼭 넣지 마시고, 그리고 뿌리도 너무 많이 이렇게 묻히게 하지 말고 살짝 드러나게 심는 게 좋아요. 아니면은 곰팡이가 쓸더라고요. 너무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심으면은 곰팡이가 쓸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너무 꾹꾹 눌리지 말고 통기성이 좋게 살짝살짝씩 엮는 게 좋습니다. 요 뿌리 복판 부분이 이게 안 묻히게 하셔야 돼요. 여기가 묻히니까 뿌리가 곰팡이가 썰고 썩더라고요. 가쪽으로는 약간 이렇게 놓더라도 이 복판의 중간 부분은 될수 있으면은 안 묻히게 심는 게 좋아요. 통기성이 좋게 심는 게 중요합니다. 뿌리가 이렇게 보이도록 심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심었고요. 먼저 수태를 조금 얹고요.
그리고 난을 이렇게 얹습니다. 난을 얹고 그 위에 수태를 조금 얹고요. 낚싯줄로 너무 챙챙, 너무 바짝 감지 말고 슬쩍 감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통기성이 좋아서 뿌리가 썩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난이 흔들리지 않게 위쪽도 이렇게 잘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. 난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이제 방범창 틀에 이렇게 걸면 됩니다. 그리고 굵기부상한 것도 이런 식으로 걸면 되고요.